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이 시각 코인360 페이지로 방송 시작을 해봅니다. 현재 초록불이 아주 짙습니다. 어제와는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4%대로 오르고 있지만 이더리움이나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암호화폐들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17%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오던 상승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분위기가 좀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가치 확인을 해보시면 1235억 달러 다시 조금 시장 가치 높여놨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4%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일단 띄워놨는데요. 4%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언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나 살펴봤더니요. 새벽에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급등세의 원인이 있는지 외신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인마켓캡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과 리플이 각각 4%대로 오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9%, 비트코인 캐시 6%, 이오스 9%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비슷한 모양이죠. 네, 상승하고 있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재탈환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코인 6% 상승세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트론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어제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20위권 내 모두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봐도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오늘 상위 100위권 내 암호화폐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내림세가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 1위는 바이낸스, 2위 OKEX, 3위 비트지인데요. 거래량 3대 거래소 모두 24시간 동안 늘려주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조금 어제는 밑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14위에 머물면서 24시간 거래량은 74.61% 증가해 왔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흐름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410만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4%, 이더리움 10% 급등하면서 143,400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 내리는 종목은 파퓰러스, 그리고 암호코인, 더 마이다스 터치 골드, 플레이코인, 미쇼 토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409만 8천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트론이고요. 트론 15%, 아주 시원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 10% 상승하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토렌트 토큰 때문에 가격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시 한번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5%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더리움 10%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때문인데 이것은 잠시 후에 아주 짧게 기사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2019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가 사실 9시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가격 반등이 또 급작스럽게 나와줬던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552선까지 떨어지면서 좀 거래가 우려스러운 수준에서 이어졌었고요. 차트도 역시 그런 가격의 하락세를 드러내줬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더리움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뉴스가 CCN을 통해서도 나오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컸던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3,0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보인 것이 네, 의외였죠. 갑자기 초록불로 반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뭐 연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특별한 뉴스를 전해주진 않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전해주기보다는 그냥 윙클보스 형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밝힌 것만 덧붙여놨는데요. 네, CCN을 통해서 이유가 들어있는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705달러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그린, 초록불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떤 것이 랠리를 촉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CCN이 봤을 때는 트레이딩 볼륨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단기 반등을 이끌게 해준 그런 요인이다 라고 짚고 있는데 일단은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3,700선까지를 노렸는데 지금 3,700선은 일단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시려나요? 네, 그 가격 일정 수준 반등을 한 뒤에 그 상승폭의 몇 퍼센트는 다시 되돌려 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그 정도는 다시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3,400에서 3,500까지는 일단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펀더멘털을 따져봤을 때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것은 안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약간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뉴스 BTC가 제시하는 단기적인 그런 지지선 같은 경우는 3,400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 이야기를 CCN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게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인데요. 새벽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1시 요 시점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고요. 이것을 가격과 함께 살펴봤더니 가격이 늘어난 시점에서 상승한 시점에서 거래량도 함께 네,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저희가 또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거래량은 3거래일 차트로 보시면 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보였던 거래량의 증가가 꽤 의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량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나 거래소를 보면 비트피닉스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크래프텐이나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미니도 들어있네요. 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업계 뉴스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보고요. 일단 스위스의 몬토벨이라는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글로벌, 월드와이드 퍼스트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본토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스위스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 때문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본토벨은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의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디지털 어셋 벌트라고 불릴 텐데요. 여러 스타트업들과도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이것이 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CCN이 요즘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미국에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간간이 나오는데 5년 내 침체는 없다라고 오펜하이머 펀드 네,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꽤 괜찮다. 네. 라는 거죠. 자,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해도 금리 인상 이슈나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것을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리세션이 없다. 미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가 되려면 멀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유의미한 뉴스겠죠.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7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네, 룬스케이프라는 게임을 하는 트위치 게이머에게 기부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트위치 스트리머 식너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20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 요즘 기부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TV 별풍선 뭐 이런 개념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 사례로는 익숙한 사례일 텐데 트위치 게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기부한다. 또 다른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뉴스라서 가져와 봤고요.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죠.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하드포크가 진행되게 될 텐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그리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현지 시간 수요일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론 오늘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일단 굉장히 약세일 때 이런 시장에 반등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3거래일간 24%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더리움의 가격을 좀 상승 쪽으로 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뉴스비디씨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리니 고군분투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인데요. 모네로가 에픽게임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기사가 업데이트가 안 된 기사더라고요.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네, 모네로의 그 사용은 정말 사고였다. 뭐 사고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사용해봤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0.41% 상승한 363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네요. 0.55% 오른 3640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월요일 가격 기준입니다. 자, 단기 반등이든 뭐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든 일단 오늘 가격 상승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함께 늘고 있다는 점. 물론 거래량이 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많이 상승하면서 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네, 굉장히 그나마 고무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거래량이 적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시장의 분석은 여러모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 있고요. 뉴스들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조금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